대공원역 5번 출구에 있는 대공원길을 다녀왔습니다. 과천과학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같이 다녀오기 좋습니다. 포장마차 형식으로 날이 풀리면 노상에서 음식을 즐기실 수 있겠네요. 여기는 밑반찬을 손수 만드셔서 그런지 아주아주 맛나고 푸짐합니다. 파김치, 미역줄기, 샐러드, 계란말이, 무생채 등 하나도 빼먹을 것이 없었어요. 특히 파김치는 사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. 저는 다양한 메뉴 중 삼겹살을 주문하였습니다. 브루스타 위에 불판을 올려주셨고 직접 구워주시지는 않았어요. 고기 두께는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적당했고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이 아주 좋았습니다. 직화로 굽는 건 아니지만 대신 불판의 장점,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과 삼겹살 기름에 구워진 김치를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. 솜씨 좋은 밑반찬과 삼겹살, 그리고 노포 분위기 세 개가 어우러지니 너무 좋네요. 된장찌개도 추가했습니다. 여기 된장찌개는 별미입니다. 해산물 향이 나면서 짙은 맛이었어요. 다른 메뉴도 궁금해지는 태공원길, 재방문 의사 100%입니다.